아, 예쁘다, 이쁘다 이랬는데 나이가 21, 22? 이거 되겠네 했더니 고등학생 그때 2학년 때인가 주위에 선배님들이나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예. 만원씩 받을 때니까 못 받을 때. 그러니까 주면 주고 받고 안 주면은 그냥 오늘 안 주시는 것 같다 하고 네. 산 뛰러 가고 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아까 뵀지만 근데 이거는 다 선물로 주신 건가요, 선수들이? 네, 뭐 기훈이랑 동국이도 부탁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아니, 유니폼 되게 많은데 지금 다 못 붙였어요. 아니, 이거 때려나요? 입사하신 지가 한 3년 반 돼가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 선수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마무리를 하고 제 고향에 내려와서 또 정하는 축구 교실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후배 양성하는 게 적성에 좀 맞으신가요? 아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배우는 거고 그 아이들도 나를 통해서 또 축구라는 걸 배우고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지도자로서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2002년에 전남드래곤즈 입단하셨죠? 네. 이제 졸업하기 전에 라식 수술을 하고 운동을 좀 쉬운 상태에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근력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부족했던 거죠. 아킬레스 이쪽 뒤쪽이 너무 안 좋아졌었어요. 또 비형 관념도 그 판정이 났어. 뭐 또 살도 또 쭉쭉 빠지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저한테 막 많이 왔었어요. 별 하락도 못하고 초반에 한 5경기 뛰고 1년을 그냥 쭉 그냥 막 쉬었거든요. 2003년도에 이제 동계훈련 때 참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정혜성 그때 당시 코치님 정 감독님이 진짜 믿어줬다고 해야 되나 제 복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항상 후반전 10분, 15분 길게는 한 25분 그렇게 항상 이제 경기를 뛰게 됐거든요. 들어가면 또 이제 팀 막 분위기 바꿔주고 막 활력소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구단 그 코칭 스텝에서도 그래도 병주위가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꾸준하게 이제 경기를 좀 뛰기 시작했죠. 전남 시절에 아내분 만났잖아요. 아, 예, 예. 그게 참 웃겨요, 그것도. 와이프도 만난 게 유연성 기른다고 에어로빅을 전남 드래곤즈 단체로 이제. 아, 단체로 하는 거죠? 예,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신인이니까 또. 네. 신인은 또 제일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참들, 그 다음에 재고참들, 그지 뭐, 노상래 김태형. 아, 다 같이 하셨군요. 네, 김태형, 그 다음에 그 박종문. 그 전부 다 뒤에 다 가 있고.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 해야 되니까 신인들이라서. 거기서 굉장히 인기도 많으셨고. 네, 그 강사나 그 교육생들도 다 제가 이제 그 밟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좀 좋아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전화기가 없는데 지금 현 와이프만 전화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뒷번호도 기억해요. 6010이라고. 그 핸드폰만 혼자 들고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야, 연락해봐라 문자 보내봐라 막 이렇게 이제 다독이니까 연락이 저랑 주고받으면 아무래도 통화를 하면서 내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애가 있는데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더니 제가 하늘에 좀 반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아, 예쁘다 이쁘다 이랬는데 나이가 21, 22? 이거 되겠네 했더니 고등학생 그때 2학년 때인가 주위에 선배님들이나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어린애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욕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좀 완고했거든요. 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빠한테. 너무 예의 바르고 하더라고요. 아, 얘다.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사귈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20살 되면 뭐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내분이 권해주셔가지고 그때 바가지 머리를 하셨잖아요. 네. 옛날에는 또 뭐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지금은 약간 요렇게 정도 그 정도만 뭔가 특별한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라면 그 선수들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막 홍순학 선수, 서정원 네. 선수 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네. 쪽을 저도 그 꿈이 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또 뭐 오스트리아에 장착을 해서
거기서 활약을 정말 잘 했고 근데 그 팀이 또 뭐 이렇게 파산돼 가지고 또 3부리그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게 제 운인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더라면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을 때 또 뭐 위에 독일 리그 분데스리가 리그라든지 뭐 레버쿠젠에서도 그때 당시에 콜이 좀 있었거든요. 또 마르세유도 있다. 네, 마르세유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좀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서정원 감독님이 이제 세오라오는 별명으로 한참 활약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만나 뵙고 같이 경기장에서도 만나 뵙고 이렇게 했거든요. 활약을 하고 이제 거기서 오라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파산되어 버리고 그래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5월달이고 벌써 이제 선수 등록이 이제 등록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혼자서 운동 계속 한 거죠. 그걸 한 8개월, 9개월 동안 하지 했거든요. 장인 어르신 분께 만 원씩 받으셨다. 예. 네. 만 원씩 받을 때니까 못 받을 때. 못 받을 때는 산뒤로 가고 막 혼자 이제 그렇게 운동을 했었거든요. 아, 못 받으면 약간 체육관에 못 가니까. 아, 그렇죠. 헬스장이나 이런 데 못 가니까. 네. 또 미안하잖아요. 계속 달라. 그러니까 주면 주고 네. 받고 안 주면 그냥 오늘 안 주시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네. 산뛰러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죠. 네. 그거는 돌아가라면 못 돌아갑니다.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포항에서 테스트를 보셨죠. 박창현 테스트 겸이죠. 테스트 겸. 저는 다른 데는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 팀이에요. 네. 수도권 팀. 2월 26일인가 그때 이제 그 팀에서 캔슬을 놓은 거예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네. 그래갖고 제가 유해 때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선생님과 다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고 막 한. 그래서 박찬 선생님도 전화를 했죠. 이제 기다려봐라 그러더라. 이틀 만에 이제 싹싹 해가지고 이제 포항에 이제 3월 3일 날 내려갔어요. 하루 전에 이제 오후 운동 이제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많이 쉬었잖아요. 그 운동화를 이제 신고 나갔어요. 이제 조깅하고 좀 몸 좀 만들려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 바레스 감독님이 또 나오시고 쟤 왜 저거 신고 나왔냐고 축구 신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 또 거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라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나도 저도 이제 박세모 내려오라 그랬는데 네. 내려와서 계약하고 이제 뭐 하자 했는데 바레스 감독님 입장에서는 한번 보고 싶다 이거야. 뛰 들어가고 저 닥터한테 좀 테이핑 빨리 해달라고 봐. 발목에 테이핑 해달라고 봐. 이게 장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리아스 감독님한테 눈에 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 고려대학교랑 연습 경기가 잡혔어.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풀타임 됐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헤드트릭 하고 내 골에 관여를 제가 다 한 거예요. 근데 바리아스 감독님이 그때는 계약하자. 경기를 뛰었죠. 근데 이제 운동량이 없다 보니까 햄스트링 이제 한 3개월 또 재활.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도 기억나는 게 포항 팬들도 진짜 욕 많이 했고 1년 가까이 시한내를 왜 데리고 왔냐니 어쩐다니 욕도 많이 하고 김태수 닥터님 있을 때인데 진짜 붙잡고 내가 진짜 저 눈물 피눈물 할 때까지 제가 왜냐면 그때 처자식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목에 살려야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되니까 8월 말쯤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경남 가서 4-3으로 역전할 때도 결승골 때려놓고 또 어디 나갈 때도 결승골 때려놓고 결승골만 때려놓으니까 저 팬들이 이제 난리 난 거지, 이제. 경수구만 되니까. 뭐, 들어가면 이제 골 넣고 뭐, 이기뿐이니까. 근데 2009년도도 참, 처음에는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항상 조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날 마치 이제, 애쉬에 원정 갔을 때, 바레스가 대통령 선발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 경기가 제가 이제 인생을 조금 이렇게. 터닝포인트.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데니스 스테이버 노인즈, 데니스 스푼 노인즈 계속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아침 결승 때 예. 프리킥 골 넣었잖아요. 예. 그게 근데 사실 벽이 이렇게 딱 열리면서 그 사이로 약간 들어갔는데 운이? 그것도 운이죠. 솔직히 그래 차려고 한 건 아니고 넘기려고 하셨나요? 넘기려고 한 건데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 당시. 감기 걸려가지고 막 전반 내내 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알고도 선발로 뛰라고 하신 거예요? 파리에스 감독님이? 이제 저는 감췄죠. 뛰고 싶어서. 그 욕심이지만은 뛰고 싶었어요. 축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큰 근데 아버지도 와 계시고 근데 뭐 몸이 그때도 아프실 텐데 아버지 오셔가지고 긍정하고 계시니까 아 진짜 이건 뛰었는데 전반 다 끝나고 파리에스 감독님이 저한테 있다거든요.
정신 안 차릴 거냐고 이제 불이 브라질 올라오고 그런데 또 그 경기의 터닝포인트가 또 그 프리킥을 딱 넣고 그때부터 이제 막 신이 나고 막 혼자 막 쌩 난리치고 그렇게 이제 경기 끝나고 우승 셀레브레이션 하는데도 저는 뒤에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죽으려고 막 오버헤드 정도로 막 기침하고 있었으니까 나도 슬구고 가는 거야. 슬구고 가는 거야. 뭐야 이거 하는데 와이 그 영어도 잘 못하니까 와이 와이 이러니까 요 MVP라고 응? 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되게 잘 나가셔가지고 그 다음 해 초에 국가대표에서도 네 한 5-6경기 뛰시는 5경기 정도 됐나? 네. 많이 아쉽죠. 한 시즌을 끝내고 나면은 좀 쉬어져야 되는데 너무 혹사한 것 같아 보니까 2005년에 근데 너무 행복하게 혹사를 한 것 같아서 11월 7일 날 우승하고 플레이오프도 준비하고 또 클럽 월드컵 갔다가 바로 대표팀 들어가고 몸이 이제 혹사를 하네. 그때도 이제 막 아킬레스 막 염증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활약을 좀 못하고 왔죠. 많이 아쉽죠. 재성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월드컵도 같이 가고 나도 가고 싶었죠. 가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제 운이라서 뭐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포항에서 이제 활약을 못했었어요. 김호건 감독님이 우산에서 오라고 활약 못한다고 지금 아파가지고 서로 피 안 주려면 제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시력이도 막 사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산에서도 뭐 11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골인 것밖에 못 넣고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좀 더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 이었던 것 같아요. 11년도부터 이제 거의 노장인데 이제는 승승장구 할 때죠.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죠. 11년도, 12년도, 13년도 다. 누군지 한번 갔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개같이 뛰다니고 진짜 그렇게 하니까 팬들도. 포항 시절은 그렇게 이제 막을 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또 대구라는 팀을 만나서 또 한 3년 정도 활약하고 참 재밌었어요. 어린 친구들 같이 이제 운동하면서 뭐 승격까지 이제 시키고 이제 은퇴를 이제 했으니까 그렇죠. 요즘 대구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저 사장님이 마인드 자체가 탁 정해지면 탁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대구라는 팀이 저렇게 또 잘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간단한 인사랑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특별했던 선수로 그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축구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아.